근데 산책 코스 정하셨나요? 해변으로 갈 거예요. 해변이요? 네. 혼자 가는 거야, 오늘 산책. 아, 지겨워, 정말. 아니, 어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새벽에.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일어나면 원래 아무렇지 않잖아요. 원래 한번 자고 나면은 괜찮긴 해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간이 이제,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맞아요, 마지막 날이니까. 네,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서로의 노력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진짜 마지막으로 걷는 산책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과한 부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소원권. 뭐 어려운 거라고. 어려운 거지. 뭐 어려워. 우와. 아, 오늘 색깔 진짜 이쁘다. 아, 이제 좀 제주도 온 거 같아. 저기 벤치? 새. 어, 저 새는 되게 색깔 특이하다. 저기도 네? 있다. 어. 개 예쁘다. 개 모양 같네. 이거 의자 아니야? 어, 여기 괜찮다.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손 왜 풀었지? 만족하십니까? 만족하는데 슬프네요. 용서를 하기에도 시간이 필요한데 용서할 시간도 없네. 앞으로 두고두고 더 용서할 수 있게 나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했던 오빠를 내가 어떤 걸 보고 믿을까? 오해하는 만큼 더 크게 반성할 거야. 진짜 멋있는 사람처럼 본인이가 원하면 가도 돼. 응원할게. 이럴 수 있을 줄 알았거든. 난 끝까지 멋있게 못 보낼 것 같아. 너만큼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진심을 다 보여주기에 너무 시간이 짧았던 것 같아서.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안 쓴 거잖아. 그동안 그 안 쓴 시간들이 너무 후회돼.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방송을 떠나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아, 이게 최종 선택 전까지 시간이 얼마 없구나. 남아서. 그러니까 뭔가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야. 너무 몰라서 내가 너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너가 얼만큼 이렇게 소중했는지 하나도 몰랐었어. 근데 왜 없어지니까 알아. 힘들 때 안아주지 못하고 너무 미안했어. 그냥 모든 상황에서 옆에 있어줬던 원래는 내 역할이었던 것들이 다 뺏길 때마다 사실 너무 힘들었거든. 아무도 안 뺏은 것 같은데. 가지려고 했어야 뺏기는 거지. 오빠 가질 생각도 없었잖아. 아니야, 도연아. 뭐가 아니야. 그냥 2017년 9월부터 한 번도 그 자리를 놓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헤어진 중간에도, 헤어져 있던 동안에도. 오빠 행동이랑 말이 너무 다르니까 내가 못 믿는 거잖아. 말로는 뭔들 못하겠어. 그냥 난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고 항상 너를 사랑했어 이러는데 행동은 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들만 했잖아. 근데 그거를 내가 믿으면 나는 바보 아니야? 내가 2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여줬어. 그거 알아. 그 시간 동안 너가 너무 상처받았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더 의지하는 것도 알아. 다신 손 안 내놓을게. 그 전날 밤에 오빠가 너무 저한테 애원하고 오열하고 그렇게 오는 거 처음 봤거든요. 솔직히 저는 오빠가 그래도 2주차 때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모르겠는데 며칠 안 남겨두고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보현이 표정, 행동, 몸짓, 말 전부 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느껴졌어요. 절망적이었어요. 내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로 뭔가 정을 구걸한다는 느낌으로 말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보현이를 힘들게만 하고 불편하게만 했을 뿐이지 그 마음을 돌릴 수 있게끔 했다고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끝까지 제 마음을 숨길 수도 없는 거였으니까 굉장히 비참하면서도 단 조금만큼이라도 얘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조금은 흔들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표정은 정말로 간절해요. 간절한, 진짜 간절해요. 네, 너무 너무 간절해. 보현 씨 표정이 마음을 너무 굳게 먹은 표정이죠. 먹은 표정. 어, 되게 냉정하고 네. 지금. 초반에 보현 씨가 그 호민 씨만 마주하면 계속 눈물을 흘렸었잖아요. 맞아. 이제 근데 지금 반대로 안 눌리잖아요. 맞아요. 네.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막 행동도 하고 말도 하고 막 다 하려니까 혼란스러워서 더 아무것도 못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근데 저 때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아 이렇게 하면 나 싫어할 텐데 그것도 생각 못 하고 맞아요, 막 내뱉잖아요. 너무 급 간절하고 급하니까. 근데 호민 씨도 드는 생각이 이쯤 하면 진짜 최선 다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잡아볼 만큼 잡아보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선을 끝까지 맞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마지막 날까지. 고생했어. 피곤한데 힘들었지. 재밌었어. 좋았어. 고마워.